성나야! 세 명은 뚝 떨어졌는데 내가 먼저 떨어졌거든. 막 굴러고 있는데 자전거 이렇게 나한테 굴러오는 거 보이는 거야. 화이팅! 약해서 하나 둘 셋! 없어. 일로 가 일로 점프 안 하면 되지. 마지막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어서. 어때요? 첫날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지. 어, 힘들지. 머리가 아프더라고. 어, 어땠어? 무릎이 아파. 머리가. 너 뒤따라가서 더 무서워. 많이 되는 막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 좀 쉴 때가 있지. 쉴 때가 있어. 지사는 쉴 수가 없었는데 여기 조금. 쉴 공간이 있었어. 점프 하셨나요? 네. 점프 했어요? 했어. 오. 만만한 코스는 없어요. 자, 그래도 속나 파크도 오자 그러고. 자, 제자야 제자야 저. 오, 장난 아니다. 와, 장난 아니다, 여기. 저거? 큰일 나. 자세를 완전 낮춰야 돼. 형이랑 날아다니는데? 어, 진짜? 날랐어, 아까 형님. 네, 점프도 한대. 오, 조심. 와! 우! 지산에 이어서 윌리 밸리 파크 또 와봤는데요. 밸리 힐리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돼갖고 그랬는데 타보니까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밸리 힐리 파크의 간단한 특징을 말씀드리면 우선 쌉니다. 싸고 지산에 비해서 훨씬 싼데요. 종일권이 한 32,000원인가 그 밖에 안 돼요. 지산이 오전반이 3만원인데 여기 오는데 시간 들고 김값 들고 결론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코스가 중요한 건데 코스가 지산에 비해서는 좀 쉽습니다. 쉬운데 여기도 만만치는 않다. 뭐, 아니 아까 2번 탔잖아요. 아니, 아까 2번, 2번 탔어. 1번 탔어. 가고 올라가서 쉬어. 그게 나. 다리 너무 아파. 안녕하세요. 송도야! 괜찮아? 아, 죽겠다. 넘어졌다며. 걸렸다, 앞으로. 아이고. 절벽으로 떨어졌다. 절벽으로 떨어졌다고? 자, 우선 꺼. 야, 하드테일 내릴 해. 아, 나도 내릴 해. 야. 성나! 아유, 우리 성나. 미안합니다. 오.
아니죠. 아유, 더 재밌네. 오, 더 재밌다, 여기. 와, 커서 좋다, 여기. 와, 죽이는데, 애써. 이야, 끝난다. 어, 점프. 와, 여기 훨씬 재밌네. 아. 뭐야, 뭐야? 진동의자 아닌 것처럼 이게 충격이 장난 아니야. 야, 우선 가면서 쉬어. 여기 사람 많아. 올라가서 쉬어. 넘어졌다고요, 상가? 아니, 뭐 내려가다 보니까 갑자기 굴렀어. 뱅크 뒤로? 아, 뱅크 뒤로. 산동으로. 절벽으로 뚝 떨어졌는데, 어. 내가 먼저 떨어졌거든. 막 굴르고 있는데 자전거 이렇게 나한테 굴러오는 거 보이는 거야. 처음에는 헬멧 생각 못 하고 막았지, 이렇게. 막았는데, 헬멧 생각 난 거야. 난 어차피 굴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굴르고 다시 계속 굴렀지. 그러니까 자전거가 진짜 여기 진짜 쿵 찍었다. 이렇게 굴러간 거야. 나는 뻗을 줄 이렇게 흔들잖아. 모자 났어. 아, 형님이 이제 구해주라고. 웃기지? 나는 진짜 위험했어. 근데 너 웃겨. 멀쩡하다, 헬멧이. 헬멧이 진짜 멍멍해. 근데 이거 가슴도 아마. 야, 역시 돈으로 처벌을. 이게 돈으로 처벌하니까. 보험 들었네, 보험 들었어. 여기만 다쳤어, 여기만. 보험 탔네. 여기만 찍었죠, 이거. 아유, 형, 이거를 하자, 이거. 이거. 그래? 안 해, 그거? 아파. 나 그런 거 안 샀는데. 이거 되게 다쳤다니까, 나. 형, 제가 저번에 난지 가서 두 번 넘어졌잖아요. 난지에서 점프하다 두 번 넘어지면서 여기가 다 멍이 든 거예요. 피나고 여기 지금 딱 찢었어, 안쪽에. 진짜? 이거 뭐야? 이거 하드 보호대, 하체 보호대. 어디서 샀어? 알리에서. 나 찍어줘, 링크. 네. 또 사야 되겠다. 이게 하드가 분명히. 아이씨, 여기도 다쳤네요. 야, 내가 굴렀으면 자전거를 구해줘야지. 나는 구경만 해.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아무 기다려도 안 오는 거니, 이거. 아니, 막 또 굴렀잖아, 한 번 더. 아니, 근데 뒤에 사람 보고 있어갖고. 이 사람 보면 니만 살고 피해. 비켜줘야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너 대박이네, 진짜. 제대로 굴렀나? 성난. 자전거도 아니야. 그래도 진짜 보호대로 지장함을 잘했다. 개 탔다. 이거 진짜 어디 다칠 뻔했어. 넘어진 자리가 제어가 안 돼요. 거기는 무조건 돌아 나가야 돼. 거기서 멈추는 게 안 돼. 그래서 나도 돌다가 커브잖아요. 형이 안 보이니까 그냥 돌다가 형이 갑자기 딱 누워있는 게 보이는 거야. 앞에 바다가 보이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여기서 서야 되잖아. 나 세울 수가 없잖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그냥 왼쪽으로 커브 도는 시점에 자전거 그냥 눕히면서 넘어졌어, 일부러 나도. 나도 넘어졌어. 그래서 일부러 서야 되니까, 안 그러면 거기 박으니까. 그래서 자전거 왼쪽으로 눕히면서 자전거를 그냥 바닥에 꽂고 난 옆으로 그냥 쓱 넘어지면서 나왔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운 거예요. 세울 수가 없어. 안 아팠냐? 응? 아프지. 한번 눌러 불러봐. 괜찮아, 그거. 별로 안 눌러. 절벽 한번 불러봐. 난 다치지 말자, 신주야.